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학생들의 부담을 줄 이게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 난 전혀 생각이 못 하는데 부담이 가중되는데 스트레스가 가중돼요. 뚝배기가 없어질 것 같아. 이걸 애들이 이해를 하고 봐 지금? 이거 지금 평가원에 이런 자료 있었던 거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습니까? 근데 일단은 오늘 이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끝났죠. 그거 끝난 뒤에 쭉 지켜봤더니 이제 3월 모의고사 채점 결과도 나왔고 습 보니까 아 문과의 붕괴 다들 예상하셨던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리뷰 영상들에 간략하게 언급했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 선택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는지 정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대략적으로 나온 것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죠. 근데 그거 전까지는 지금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죠?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지금 N수생까지 사실은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그냥 현실 말씀드릴게.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잖아. 네가 예상한 등급이니? 그리고 본인들 3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등급 몇 등급 나올지 예상되셨어? 됐냐고. 이게 작년하고 딱 다른 분위기. 자 원래는 쓱 역사라든가 이런 거 쭉 보면은 예측이 잘 되고 여러 유수의 인강 사이트들에서 바로바로 따따따 해가지고 1등 컷이 아이 유사하게 나오죠. 하지만 지금은 등급에 원점수 구간이 나와버리고 이게 뭐지? 그리고 얘랑 나랑 똑같은 원점수에 등급이 달라. 얘는 1등 난 2등급이야. 똑같이 점수가 똑같은데 이런 현상들.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학통 선택하고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2, 3등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런지 터질 게 터졌습니다. 수합 1등급 자연계 재수생 장학 하나 통합형 수능 말만 통합이지 뭐야 이거 통합형 수능 인문계 초비상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만 통합이야. 같이 보는데 나는 찍겨. 그러니까 통합은 해놨거든 근데 그 속에서 찍겨 내 마음은.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투스가 추후에 전국모의고사를 봐봤더니 이것은 이제 재수생 포함 6월 목평의 예고편 이거 이제 기사 그냥 쓱 보고 현재 이제 산출된 단계 한번 같이 분석해 볼 건데 아 지금 여러분들 예상하기로는 6평 9평 때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정도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난이도 높을수록 이익부여 유불리 발생 자초하는 통합형 수능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평가원은 난이도를 줄일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제 말이 조금 이상하죠. 난이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유불리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택과목 언어함의 학법과 작문 내지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이에 난이도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평가원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제작할 때 난이도에 대한 구별을 이미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반응들이 핫하죠. 2022 통합형 수능 인문 수능 최저비상 결국 인문계열 학생들이 한 등급 두 등급 툭툭 떨어지니까 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자연계도 마찬가지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수능 최저를 완화해야 되는 목소리 들리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능 최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문과계열 따로 뭐 이런 또 검토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 최저를 완화한다 직윤에서 약간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과를 위해서 뭐 따로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지금 내용도 있고 뭐 그게 현실 가능성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5월달 봐야 됩니다. 서울대 이제 발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다뤄드린 이유는 6월 전에 여러분들 공통과목 선택과목 요 관련해서 확실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현재 일단은 국어 과목 선택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UA라는 모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귀하의 3, 4월 전국 연합 한민학교 국어형의 선택과목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지금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합법과 작문 60% 언어와 매치 40% 이걸로 봤을 때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좀 비슷해. 약간 화작파가 있잖아. 화작파. 야 어차피 비문학만 공부하면 화작은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 인정? 강의 수도 언어와 매치 비해서 거의 10분의 1가량 5분의 1가량 너무 작고 이 화작충들이 있어. 언매충들은 화작충을 이렇게 공격하죠. 야 이거는 수능장 가가지고 너 시간 낭비야. 근데 나는 언매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언매 공부할 시간이 없어 우리 화작파들. 인정? 그걸 왜 공부해? 내가 국어사까지 왜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받침바람이 어차피 개 짜증나. 이런 애들이 화작파예요. 하지만 우리 언매파들 딱 알짱아 딱딱딱 외워가지고 수능 날 시간 세이브해야겠다. 하지만 이번에 4월 평가 때 보셨죠? 4월 모 평가 때 시간 세이브 안 되는 거. 하지만 그래도 이제 6평 9평 평가위 내는 수능은 괜찮겠지 해서 언매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언매파들이 아직은 많아 그지? 화법과 작문이 수능 날도 난 더 많을 것 같아 무조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언매보단 화작을 더 고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언매가 그냥 더 어려워. 시험 결과가 그걸 보여줘. 시험의 평균 점수하고 표준 편차를 보면 그냥 언매가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게 증명이 돼요. 맞잖아. 난이도가 증명이 된다고 시험의 결과로. 그래서 뭐 쉬운 난이도로 더 많이 가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를 통해 봤을 때 3, 4월 전국 학력평가를 치른 후에 국어영의 선택과목 바꿀 마음이 없다. 이거 보고도 바꿀 마음이 없는 게 많아. 언매로 갈아타기가 다 물타기야. 이 커뮤니티에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죠? 바꾸지 않는다. 사실 국어는 그렇게 큰 지금의 시류에 효과를 자아내지 못한 이 수학이 여러분들 확들 중이세요? 확들 중이세요?
자, 3, 4월 전공학력평가 수학여행 선택과목을 물어봤습니다. 확통이 60% 이상. 아, 우리 찐문과들, 그치? 우리는 뭐 갈 대학이 정해져 있다. 우린 이과 안 간다. 의치한 약수? 그게 뭔가? 어, 나 반려견 안 키워. 나 평생 아프지 않을 거야. 그치? 의치한 약수 날려버리고. 그치? 우리는 안 간다. 우리 상위권 공대? 우린 상위권 문과야. 이런 감성. 미적분 29%, 기아가 선택자 10% 미만. 그래서 미적분하고 기아 중에 이과분들은 기아하고 이적분 미적분 선택 훨씬 많다. 근데 지금 이것도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더 많아질 거야. 왜, why? 기아가 작년에 여러분들 안 들어갔잖아. 미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6월, 9월에 통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기아하고 미적분 차이 더 클 거다. 하지만 확통 전사들은 여전하죠. 그치? 왜냐면은 상위권 공대하고 의치한 약수 말고는 그 밖에 많은 대학들은 확통까지 보니까 심지어 이과 계열의 많은 학과들도 확통을 선택하고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안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양도 훨씬 많고 난이도도 높은 미적분을 선택할 리가 없다. 대학의 눈이 낮으면. 그리고 역시나 선택과목을 바꾼다란 판 이건 못 바꾸지. 야, 난 확통도 만점인데 아, 나 이거 표준 점수 좀 더 땡기고 싶은데 Let's go to the 미적분. 이럴 사람이 있냐 여러분들? 갑자기 삼각함수에 미적분이 들어갔는데 말이 안 돼. 인정? 그럴 사람이 있겠냐고 확통에서. 확들확들 중2세야? 훨씬 내가 봤을 때는 상위도 많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큰 감흥이 없지. 지금 수능을 치를 예정이 없는 분들은 이게 왜 뭔가가 털리는 구조인지 예상이 안 되죠.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학평 채점 결과 표본을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 아까의 기사 내용을 제가 표로 담아봤는데요. 수학이 1등급이야 내가. 근데 그중에 내가 기아 아니면 미적분한 확통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1등급 전체 학생 중에 미적분을 선택했던 학생이 88%,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 수학 1등급 만났어 이번에 3월 모의평가. 근데 걔가 기아이나 확통일 확률이 거의 극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준차? 이런 것도 확 느꼈어. 지금은 수준차라 생각할 거야, 그치? 학생들의 수준차라고. 2등급, 3등급 비율 내려가도 유지되고 이제 아래등급 내려갈수록 비율이 좀 더 깨져. 5등급에서 확통이 1등이야. 그러니까 확통이 1등인 구간이 5등급부터야. 아,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아까 문이과 비상, 문과 비상 이런 그 표제어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료 한 방으로 끝나지.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기존의 문과 친구들이 발리는 구조인 거야. 많은 얘기가 있어. 댓글 반응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결국 가나형으로 수년간 봐왔잖아. 그러다가 한 번에 공통과목 선택함하고 문이과 통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계속 수학이라든가 이런 감성 자체를 그 정도만 배우고 이제 그 정도만 학습하는 형태로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내가 문과라는 이유로 이렇게 썰려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뭐 꼬우면 미적분 선택 이게 또 안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미 문과가 개발리는 구조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문과가 개발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릴게요. 국어 보시죠. 야, 우리 엄매가 잘하긴 하다, 그지? 엄매가 잘해. 엄매 선택자들이 부심부릴만해, 그지? 예, 66%. 예, 과반 이상을 엄매가 좀 가져가죠, 1등급에. 엄매가 그래도 확실히 1등 가져간다. 그러니까 엄매 선택자들이 잘한다. 그리고 1등급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아쉬운 상황. 아쉽다기보다는 뭐 그냥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 현재까지 결과는 이래요. 현재까지의 3월 이제 학평, 4월 학평. 아직 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 우리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구조로는 굉장히 많이 빡세다. 그렇다면 도대체 평가원은 어떤 설계 장치, 어떤 샤코의 박스를 깔아놨길래 이 문과 애들이 반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라인전을 반피로 시작해. 수능에서 여러분들 또 6평 들어가기도 하는데 반피 깎여서 라인전을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뭐 이거 지금 알고리즘 무슨 깔때기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예. 2022 예비신 현재 여러분들 평가원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단계예요. 1단계. 1단계만 보면 끝나. 국어는 독서, 문학 같이 보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전공 나눠져 있죠. 수학 같은 경우 수원수투 같이 보고 이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다르게 보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면 기본이죠. 자, 그런데 공통과목 점수가 76점, 74점이고 선택과목 점수가 24점, 26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점만 설명드릴게요. 기하하고 미적분한 확률과 통계 있지. 거기서 받은 원점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 74점, 26점이면 26점 중에 몇 점 받았는지 내가 미적분 26점 중에 몇 점, 기하 26점 중에 몇 점, 확률과 통계 26점 중에 몇 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수를 조정을 해. 이게 어떻게 조정이 들어가냐면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랑 똑같이 만들어. 다시. 어렵죠? 공통과목 점수 74점에서 획득한 점수의 평균 그거에 대한 표준편차와 똑같이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해요. 뭔 개소리야. 근데 그게 현실이야. 그걸 왜 조정하냐면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없애려고 조정을 하는 거야. 결과만 기억해. 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 과목이 지금 세 개가 다르잖아. 수준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이 조정. 이 제일 중요해.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하는데 공통 과목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똑같이 맞는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돼. 여러분 왜 사탐 과탐 볼 때 사문생연 보라고 하잖아. 야, 사문생연 하라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래?
삼연생윤이 쉬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선택하는 애들이 허수가 많아 안 많아 이거지. 경제 선택자들하고 비교해봐. 경제 정치학업 애들이 뭔가 실수인 것 같다 허수인 것 같다 로스쿨 가고 싶어하는 애들 뭔가 경제경시 치렀을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선택하잖아. 근데 삼연생윤은 그나마 같이 보는 모집단 애들이 어때? 경제하는 애들보다 나랑 비슷할 것 같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탐이나 과탐도 생원 지원이 더 선택률이 많은 이유가 뭐야? 난이도는 다 뭐가 나올지 몰라. 물화생지 난이도는 매번 다르잖아. 근데도 생원 지원을 추천해. 어떤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많이 추천하잖아. 왜 그래? 같이 보는 아이들 수준이 뭐가 더 낮을 것 같아서. 생원 지원이 더 그나마 견뎌낼 것 같아서잖아. 물론 문제의 난이도 차이도 있겠지만 난이도는 예상을 못하니까. 그 수준 차이를 없애겠다는 거야. 이 조정의 의미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저 1번에 써있는 조정이 그걸 없애게. 그거 들어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우리가 사탐 선택 볼 때 그 수준 차이 같은 거 조금 애매했잖아. 이걸 조정시킨다고 조금 느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오셨어? 그럼 조정을 하고 표준화. 이거 표준화는 그 통계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Z점수로 만든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 그 식이 있으니까. 그치? 평균 빼서 나누는 거 그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과목 점수대로 표준화한 거하고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조정한 것을 표준화해서 그걸 합쳐요. 요걸 이제 하나로 합친 다음에 배점 비율 0.74, 0.76, 0.16, 0.24 이게 국어 수학마다 다르지? 그 배점 비율 마지막에 곱해서 그걸 더한 게 표준 점수예요. 여러분들이 성적표에서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수는 요 표준 점수 마지막 4번 빼고 위엔 다 날라간 거라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어? 결국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는 건 저 표준 점수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저 산출 과정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너무 빡세고 나도 저거 이해하는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해해야 돼. 결론만 알면 돼. 일단 결론 내가 얘기해 줄게. 두 수험생의 원점수 똑같이. 자, 오케이. 자, 너 국어 90점. 너 엄매 선택. 나 화작 선택했어. 둘 다 90점이야. 근데 두 수험생의 선택 과목이 달라. 네 엄매, 나 화작. 각 선택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거나 선택 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를 경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표준 점수가 다르게 산출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너랑 나랑 원점수가 똑같은데 네가 엄매고 화작 선택했는데 엄매 난이도가 더 높아. 그러면은 최종 표준 점수가 엄매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구조 자체가. 애초에 최종 표준 점수가 원점수가 똑같아도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근히 애들이 많이 알거든. 피부로 와닿아서. 근데 두 번째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 수험생의 선택 과목이 똑같아. 다시 둘 다 화작 선택자야. 둘 다 화작 선택이 90점이야 국어가. 근데 조정 과정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하지. 마지막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이 최종 표준 점수가 공통과목 원점수를 낮게 받은 수험생이 높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과목도 똑같은데 등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논란이 좀 생기거든요. 왜? 납득이 안 되지. 아니 문제 수가 많은 거 배점이 큰 거하고 뭔 상관이지? 공통이 미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어쩌면 공통과목에 힘을 더 실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유불리를 어떻게 보면 좀 적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사실 수험생이 느끼기에는 뭔 개쌉소리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혼란 덩어리야. 평가원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수험생들의 생각하고 괴리가 돼. 이 수험생들과 평가원의 생각 괴리가 폭발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자료를 보세요. 이 방식, 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다시 언어와 매체, 미적분 등의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 높게 다 나왔죠? 이번에? 다 나왔어. 이들의 선택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미적분하고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애들한테 너네 난이도 어려운 거 선택했으니까 더 표준 점수 주겠다는 거 안 주지? 더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말이 안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수준은 고려 안 한다고. 오직 난이도에 의해서 표준 점수가 결정되거든요. 최종 점수가.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평가가 이렇게 쓰는 거 왜? 난이도를 애초에 어렵게 내면은 언어와 매체 난이도를 어렵게 내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언어와 매체 잘 본 사람들이 표준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 그렇게 시스템이 짜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려 말한 거야 지금. 이게 미친 거야. 난이도 조절을 할 생각이 있어 없어 애초에 시스템이. 얘는 없는 거야. 지금 난이도 얘기 나오잖아.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할 생각이 원체 있었어 없었어? 이거 없다는 뜻이라고 처음에. 왜? 아니 얘기했잖아 지금. 선택과목 점수 다른 선택과목 응시한 학생들에게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실 포장을 한 거지만 속 얘기는 뭐냐면 난이도가 애초에 다를 건데 미적분이 당연히 확통보다 기하보다 어려울 건데 어떤 과목은 무조건 어려. 이거를 인정한 거라고. 이게 미적분하고 언어와 매체 얘기하는 거라고. 학습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진 선택 과목이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까지 오셔야 돼 사실은. 지금 이 본질이에요 사실. 이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논쟁의 본질입니다. 결론 뭐라고? 평가원 애초에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유불리를 생각할 만, 왜? 이미 시스템 자체가 나는 더 줄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해서 너 여기서 괜찮게 보면 더 줄게. 이게 된다고, 지금. 마지막.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은 학습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진 선택 과목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진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이나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제한적이지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는 말이 안 되냐면 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어차피 그건 큰 차이 없고 수학은 야 미적분 보상이 확통 올 것 같아? 야 걔네는 상위권 이공계하고 위치한 약수 가려고 그거 보는 건데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 봤다는 거지. 이 유불리 문제를 왜 생각하지? 어차피 안 가는데? 예상 못한 거야. 대학들이 그렇게 상위권 이공계 대학교하고 위치한 약수를 우린 미적분하고 기하만 보겠다. 이걸 생각을 못한 거지. 어렵죠. 이게 진짜 개빡세. 진짜로. 이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플러스 지금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봐야 하는 수험생들 플러스 대학과 평가원 간의 괴리 플러스 이게 또 그냥 개폭탄이야. 아무도 이 사실을 파헤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겠지. 확통 만점이야. 아, 나 확통 만점이야. 확통 만점인데 아씨 확통 만점이어도 이 미적분 만점보다 표점이 딸리잖아 지금 그치? 억울해 얘가. 아 무섭다.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적죠. 이미 확통을 봤다는 거는 얘는 이공계 상위권 대학교를 갈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 건데. 근데 걔가 어 나 표준 점수 너무 낮다 이거 만점이니까 나. 근데 그런 애는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면 걔가 너무 수학을 잘해서 확통 개껌이고 걔가 미적분 가서도 100점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아 몰라.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걔가 미적분을 옮기면 미적분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거의 못 맞잖아 솔직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결국 이 시스템은 난이도 격차에 따라서만 표준 변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난이도가 어떨지 알아 몰라 수험생들은. 모르지 또. 그러니까 그냥 혼란에 혼란인 거야 사실. 다 꼬인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거겠지. 이게 지금 여론적으로 너무 심하잖아. 난이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표점 벌어지고 이과 계열 애들이 1등급 많이 먹는 구조가 싫어서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의 난이도를 맞춰야겠다. 근데 우리가 수능 역사상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성공한 적이 있어?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없어요. 한 과목만 다뤘을 때 난이도 조절 성공한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어, 평가 난이도. 근데 이거를 지금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에 난이도를 맞춘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 설계 자체도 그렇고 아무리 대처를 해도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저는 되게 힘들 거야. 물론 줄긴 할 것 같아. 근데 그 줄는 것도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또 막 모르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난이도. 오직 난이도에서 결정된다. 어차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른 건 되게 필연적인 현상인데 혼란에 혼란이 결론이다. 근데 이제 하위권도 우리가 차별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애초에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아까 수준 차이를 없앤 원점수 조정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만점이고 그 만점을 뚫을 만한 성적이 있는 거 아니면 사실 이 시스템 상에서는 너 성적대로 네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만점 받고 그 과목 뚫을 거 아니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하,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애매하다 그치? 애매하는 그런 느낌. 차라리 이럴 거면 다 봐. 아 엄매 보고 화작 보고 괜찮았잖아 그거 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학생들의 이게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고 난 전혀 생각이 못하는데 부담이 가중되는데? 스트레스가 가중돼요. 뚝배기가 없어질 것 같아. 이걸 애들이 이해를 하고 봐 지금? 이거 지금 평가원에 이런 자료 있었던 거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영상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야. 선생님들도 이 자료 안 본 사람 많을걸? 근데 평가원조차 이 3번에서 말을 포장하고 있다니까? 이 시스템은 사실은 난이도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아니 이들이 한 말은 뭐야? 학습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기저기 선택 과목을 응시하면 이미 뭐야? 이미 표준 점수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버렸다고. 이거 이해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팩트는 이거다. 하지만 지금의 3, 4월 학평에 대한 여론, 평가원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 문과가 처발리는 구조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후적인 여론은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 통합형 수능에 국어영어과 수학영역 선택과목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 폐지해야 된다 45.7%, 54.3%는 보완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팽팽히 갈리죠. 오히려 보완 유지 쪽은 개이득?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자기가 이득이면 또 이득이지. 개이득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과 애들 다 이렇게 찍었을 것 같고 문과분들이 폐지해야 된다를 많이 찍었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지. 지금의 세태에서 바꾸는 게 또 짜증난다. 또 바꿔? 약간 이런 것도 있겠고 이 투표 결과는 팽팽히 싸우고 있다. 이 정도로 마지막 결론을 유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표본 조사를 또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결론은 정말 미궁이다. 공통과목과 성택과목 이 표준점수의 유불리는 결국에는 난이도로 결정이 되는데 이 난이도에 대한 조정을 하기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시스템 자체는 결국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점수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그냥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란 거죠.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난이도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또
마지막 의치한 약수는 지금 기하나 미적분을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럼 상위권 문과 학교들은 고대하고 연대 경영은 무조건 확통만 봐. 아니 다 열어놨지. 오히려 미적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경제 이런 수업에서는? 그렇다면 이 높은 표점을 갖고 한양대, 공대, 고대 경영을 찍어 누른다? 충분히 발생한다. 문과 상위권도 이과에 상위권 살짝 못 미친 친구들이 미적분 기하 표점 들고 와서 털면은 똑같은 원점수에 발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발립니다. 이거 표점 3점 차이 5점 차이로 그냥 날아가. 지금 3월 학평 기준으로 엄매하고 화작이 3점 차이야, 국어가. 근데 이 정도 지금 난도 차면은 수학에서 확통하고 미적분에 대한 난도 조절 자체가 진짜 그냥 피볼 수밖에 없는 구조. 학교의 문이과 통합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인식은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형태만 문이과 통합 체제로 해가지고 결국 시스템 자체는 난이도를 차별한다는 게 이미 공고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벌려버렸기 때문에 못 바꿔. 이거는 표점 차이? 제가 봤을 때는 표점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 여론 때문에 하겠지만 말 바꾸는 거야. 표점 차이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고. 근데 뭐 여론 때문에 말 바꾸게 해도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죠. 얽히고 설킨 이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저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정리 좀 해봤고요. 아까 마지막 결론 말한 그 내용들만 여러분 좀 정리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6월 평가 모의고사의 결과를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